경기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에 있는 홍릉. 능 앞에 소위 90도 폴더식 인사를 하는 듯한 소나무가 눈길을 끈다. 이 능의 주인공은 조선 제21대 왕 영조의 첫째 부인인 정승왕후다. 조선시대 왕비 중 33년간 자리를 지킨 최장수 왕비이기도 하다. 영조가 또 어떤 성격이든가 정치에선 많은 업적을 쌓았을지언정 자기 아들을 삼복더위에 뒤조 속에 갇혀 죽인 비정의 아버지다. 영조의 특이한 성격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 회견군 홍씨의 한중록에 나와 있다. 회견군 홍씨는 한중록에 영조의 특이한 행동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심기 거슬리는 말을 들으면 곧바로 귀를 씻고 양치질을 하고 싫어하고 좋아하는 것을 심할 정도로 구분하셨다. 이 같은 영조의 말과 행동들에 대해 현대의학에서는 편집증 증세와 비슷하다고 진단한다. 편집증은 일반적으로 의심이 많아 남을 불신하며 네 편과 내편등 이분법적 해법 논리 그리고 규칙과 규율에 대한 강한 집착과 함께 충동적 행동을 자주 한다고 한다. 정승왕후는 이 같은 특이한 성격의 영조와 살면서 영조에 무시당하며 자식까지 없는데도 33년간 왕비 자리를 지켰다. 왕비가 되기 전 결혼 생활까지 합치면 53년의 긴 세월 동안 종잡을 수 없는 성격의 영조 곁에서 절제된 말과 행동으로 조왕지처의 자리를 굳건히 지킨 셈이다. 사상 누각같던 2인자의 자리를 이처럼 오랜 세월 동안 지켜낸 인고의 삶을 능 앞의 소나무가 온몸으로 말해주는 듯해 가슴 뭉클해진다. 특히 정승왕후의 홍릉은 조선 완릉 41기 중 유일하게 예정됐던 왕의 유택이 비어 있고 왕비만 홀로 잠들어 있어 더욱 암스럽게 보인다. 훗날 왕이 묻힐 자리를 미리 만들어 놓았으나 그 주인공은 이곳에 오지 않았다. 아니, 오지 못했다. 그 기막힌 사연은 뒤에 소개한다. 영조 시대는 극심한 당파 싸움이 탕평책으로 누그러졌다고는 하나 소소한 당쟁은 여전했다. 무엇보다 영조와 사도세자의 반목은 전국을 더욱 어지럽게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의심 많고 특이한 성격의 영조로부터 눈밖에 나 내쳐지지 않고 왕비의 자리를 지켰다는 건 절제된 완벽한 처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볼수 있다. 영조의 아버지인 숙종이 조강지처인 인현왕후를 내쫓고 장희빈을 왕비로 삼았다가 다시 장희빈을 내쫓고 인현왕후를 왕비로 삼은 것에서 알수 있듯 왕비라 하더라도 왕의 눈밖에 나면 내쫓기는 신세였다. 정승왕후는 1704년 13세 되던 때두살 어린 숙종의 둘째 아들인 영조와 결혼했다. 그러나 부부 사이는 아주 좋지 않았다고 한다. 영조는 1724년 이복행인 장희빈의 아들 경종이 승하해 왕위에 올랐지만 자신은 경희궁에 기거하고 왕비는 창덕궁에 내버려둔 채 거의 찾지 않았다고 한다. 왕의 일거수일투족을 기록한 성정원 일기에는 왕이 왕비의 초소인 창덕궁 대조전을 찾았다는 내용이 단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대놓고 소박마친 셈이다. 이러니 자식이 생길 리 없었고 문의만 왕비일 뿐이었다. 그래도 정승왕후는 영조를 하늘같이 모시고 남편의 후궁들을 살갑게 대하며 사도세자 등 후궁의 자식들을 친자식처럼 보살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영조의 어머니로 무술이 출신인 시어머니 숙빈 최씨를 비롯해 대왕 대비인 인원왕후 등 왕실 어른들을 잘 모신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렇지만 영조는 정승왕후에 끝내 마음을 주지 않았다. 그럼에도 정승왕후를 내칠 수도 없었다. 자신의 친모를 비롯해 주변의 평판이 너무 좋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영조의 독특한 성격은 조선왕조실록과 성정원 일기 등 기록에서도 잘 드러난다. 영조는 버럭 화를 잘 내고 주변을 깜짝 놀래키는 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유명했다. 대표적인 것이 대리청정 결정이다.
걸핏하면 왕위를 세자에게 내주고 대리청정을 시키며 잘하나 못하나 감시하듯 살폈다. 영조는 이렇게 14년간 대리청정을 하면서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며 세자를 몰아세웠다. 세자는 대리청정을 하면서도 영조에게 깍듯이 보고를 했다. 한 번은 오늘 신하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일은 제가 어떻게 해야 좋을런지요? 라고 아버지에게 조언을 구했다. 큰 사안이라 혼자 결정하기 어려워 상의를 한 것이다. 이에 영조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그런 것까지 내가 알려줘야 하나? 이런 것도 하나 해결 못하니 네가 무슨 일을 하겠나? 라고 짜증을 냈다. 뜨끔한 세자는 앞으로는 세세한 것은 자체적으로 결정하라는 것으로 알고 이번에는 자신이 결정한 일을 보고했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이에 영조는 버럭 화를 내며 그걸 네가 결정해? 네가 왕이라도 돼? 네가 왕이야? 라며 핀잔을 줬다. 이처럼 무얼 해도 트집을 잡았다. 마음에도 없는 양위를 결정했으니 세자가 정치를 잘하면 자신의 양위 결정이 잘된 것이니 벼알이 꼬으니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다고 볼수 있다. 한마디로 세자는 영조의 괴팍한 성격의 휘장양이었습니다. 이런 성격이 어디 가겠는가? 왕비인 정성왕후에게도 그대로 적용됐다고 볼수 있다. 영조는 정성왕후가 죽은 뒤 생전의 행적을 기록하는 행장에 정성왕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었다. 왕후가 33년 동안의 왕궁 생활 동안 늘 미소 띤 얼굴로 과인을 맞아주고 윗전을 극진히 모시며 게으른 기색이 없었다. 자신을 대놓고 미워하는 남편에게 늘 미소 띤 얼굴로 맞아주기란 웬만한 내공 없이는 어렵다. 정성왕후가 너그럽고 어진 성품을 가졌다고 하지만 남편의 심한 구박에도 평상심을 잃지 않은 것은 위태한 2인자의 위치에서 살아남기 위한 극도로 절제된 완벽한 처신일 수도 있다. 속에서는 일불이 나는데도 웃음으로 반기는 건 극도의 절제력 없이는 하기 힘든 일이다. 이처럼 속으로 삭히다 보니 건강이 좋을 리가 없다. 왕후는 50세를 넘기면서 건강이 좋지 않았다. 왕후를 진료하던 의인은 영조가 왕후 얘기를 꺼내기를 극도로 싫어했기에 이 같은 사실을 왕에게 직접 보고하지 못하고 내관을 통해 알렸다. 왕후의 정체를 전해들은 영조는 걱정은커녕 엄살을 부린다는 식으로 핀잔만 줬다. 이 같은 핀잔이 듣기 싫었는지 왕후는 아프다는 말도 제대로 못한 채 영조와 사도세자의 극심한 갈등 속에 건강이 더욱 악화됐다. 정성왕후는 평소 친자식처럼 아꼈던 세자의 안위를 노심초사 걱정하다 6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세자빈이었던 혜경궁 홍씨는 한중록에서 정성왕후의 마지막 순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었다. 시어머니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 검은 피를 한 요강을 토하셨다. 시어머니가 가슴 속에 쌓인 울분을 다 쏟아내고 돌아가신 것이다. 정성왕후가 정덕궁 관리각에서 숨을 거두자 사도세자는 의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한달음에 달려와 눈물을 펑펑 쏟으며 통곡했다. 그러나 영조는 마지못해 온듯 느릿느릿 와서는 의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슬피우는 사도세자를 보고 해를 차며 니 꼬라지가 그게 뭐냐? 라고 꾸중을 했다. 영조는 정성왕후의 환갑잔치를 망친 것으로도 유명하다. 환갑일을 앞두고 신하들이 잔치를 열자고 하자 귀찮다는 식으로 차일피를 미뤘다. 환갑일을 사흘 앞두고는 후궁 문씨의 처벌 문제로 대항 대비와 대립하던 중 갑자기 왕위를 물려주겠다고 소동을 벌이며 왕궁 밖으로 나가버림으로써 결국 환갑잔치를 무산시켰다. 영조가 이처럼 정성왕후를 대놓고 미워한 이유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이와 관련된 첫날 밤 일화만 전해질 뿐이다. 즉 영조가 정성왕후의 손을 보며 참 곱다라고 하자 정성왕후가 고생을 해보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이 말에 영조는 무술이 출신으로 온갖 고생을 다해 손이 그친 자신의 친모 숙빈 채씨를 모욕하는 것으로 알고 분노해 극도로 미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당시 불과 11세의 나이에 이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게 무리일 수도 있다. 그런데 평소 영조가 자신의 생모가 무술이 출신인 것에 열등감을 가졌기에 정성왕후가 첫날 밤한 행동을 심한 모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여기에 좋고 싫음을 심할 정도로 구분하는 성격이 더해져 정성왕후를 모질게 대했을 수도 있다. 부부간 알수 없는 내용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영조가 정성왕후를 대한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에 편집증에 가까운 영조의 특이한 성격 탓으로 볼 수밖에 없다. 아무튼 이 같은 영조를 상대로 있는 듯 없는 듯 행동하며 최장수 왕비 사례를 보존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영조는 정성왕후가 세상을 떠나자 홍릉을 조성하고 훗날 자신도 묻히겠다며 옆에 유택을 지었다. 그러나 막상 영조는 홍릉이 아닌 동굴릉에 51세 연하의 계비인 정순왕후와 나란히 잠들어 있다. 영조가 숨을 거두자 신하들은 당연히 영조가 생전에 정승왕후 옆에 만들어 놓은 유택에 능을 조성할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러나 손자인 정조가 풍수지리가 좋지 않다며 영조의 능을 동굴릉에 조성할 것을 명했다. 이로 인해 정승왕후는 홍릉에 홀로 남게 됐고 영조의 곁에는 훗날 계비인 정순왕후가 묻혔다. 일부에서는 계비인 정순왕후가 영조 곁에 묻힘으로써 홀로 남은 본부인 정승왕후는 죽어서도 영조의 버림을 받았다며 애처롭게 생각한다. 그런데 영조와 계비 정순왕후가 묻힌 자리가 묘하다. 그곳은 제17대 효정이 묻혔던 곳이다. 그런데 왕릉 승물에 금이 가고 파손되는 사태가 계속 발생하자 여주위에 있는 세종의 영릉 옆으로 옮겼다. 한마디로 자리가 좋지 않다는 뜻이다. 그래서 103년간 비어 있었다. 정조는 이 파묘 자리를 영조의 능으로 만듦으로써 아버지 사도세자의 복수를 하고 사도세자와 자신을 친아들, 친손자처럼 대해준 정승왕후를 영조로부터 해방시켜 주어 은혜를 갚은 것으로 보인다. 어리지만 왕실의 가장 큰 어른인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에게는 사후에 영조 곁에 묻히도록 배려했다는 인상을 주면서 사실은 복수를 하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으로 보인다. 때문에 홍릉에 묻힌 정승왕후는 손자 정조 덕에 영조와의 질긴 악연을 끊고 영원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정승왕후는 영조의 굴레에서 벗어났으나 많은 어른들을 모셔야 하는 것은 생전과 다름이 없다. 정성왕후가 잠든 홍릉이 있는 서원릉에는 영조의 아버지인 숙종과 계비인 인현왕후, 인원왕후가 잠든 명릉이 있다. 정성왕후에게는 시아버지, 시어머니들이다. 여기에 장희빈의 대빈묘가 훗날 이곳으로 옮겨져 정성왕후는 죽어서도 많은 시부모들의 둘러싸여 있는 셈이다. 정승왕후가 잠든 홍릉 앞, 90도로 인사하듯 고개를 숙인 소나무에서 윗사람을 깍듯이 공경하며 아랫사람에게는 자유로운 정승왕후의 어진 성품이 느껴진다. 정승왕후의 홍릉이 있는 서원릉은 서해나무 숲길, 소나무 숲길, 단풍나무 숲길 등 울창한 숲속에 총 4.5km의 산책로가 조성돼 있어 사색에 잠기며 걷기에 좋다. 서원릉 울창한 숲길을 거닐며 절제된 말과 행동 등 완벽한 처신으로 최장수 왕비 자리를 지켰지만 남편의 사랑을 단한 번도 받지 못하고 기구한 삶을 살다간 비운의 왕비 정승왕후를 떠올리며 사색의 시간을 가져보자.